괜찮네요. 진짜 괜찮네요. 이건 훌륭하다. 네, 반갑습니다. 비누이사 옥섬입니다. 안녕하세요. 환입니다. 네, 오늘은 잠바론도 빨, 네. 레드입니다. 두 가지네요. 1번, 2번. 네, 이렇게 있고요. 1번부터 일단 시작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리베레이션이 있죠? 네, 살짝 빠졌네요. 네. 살짝 빠져있고요. 약간, 가운데는 약간 다크루비. 색은 네, 잘 보입니다. 네, 배어나오네요. 네, 배어나오고요. 눈물 두께는 조금 있어요. 네, 있어 보이네요. 네, 다음은 코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붉은 과실? 검붉은 쪽이에요. 붉은 과실? 네. 약간 드라이한 과실이랑 잘 익은 것 같아요. 드라이한 느낌에다가 약간 리큐르 느낌도 있어요. 엄청 잘 익어가지고 약간 좀 증류주 느낌? 그러니까 브랜디 느낌? 과실이 엄청 좀 두드러지네요. 두드러지죠. 예. 약간 스파이시. 네, 칠리 스파이시한 네. 느낌도 있고 약간 허브 뉘앙스도 있고 과실 뉘앙스가 되게 중후가 되네요. 스파이시가 약간 후추 계열 쪽으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살짝 나이가 들어서 약간 좀 뭐 동물적 뉘앙스 이런 것도 살짝 올라온 것 같습니다. 입으로 가볼까요? 탄이 엄청 부드럽게 잘 녹아들었네요. 그리고 산도덕에 좋은 것 같고요.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와인. 사실 조금 당황스럽네요, 지금. 왜요? 내가 먹어보고 와인인데 이런 느낌 아니었거든요. 좀 어렵네요, 이거. 잔은 어디로 갈까요? 뭐, 그대로 갈래요. 그대로. 이게 나이가 들어서 되게 리치해지긴 했는데 그렇다고 막 과일의 집중도가 엄청 살아있어가지고 되게 큰 잔을 메꿀 만한 스타일은 또 아니어가지고 딱 한 이 정도 쓰면 음식은요? 음식? 뭐 샤키테리 뭐랑 뭐 먹어도 샤키테리 네 아 좋겠다 괜찮을 것 같고 왜냐면 동물전 양식 살짝 네. 오는 데다가 약간 끝에 약간 마른 과실 뭐 이런 느낌 좀 매칭되는 걸로 봐서 뭐 샤키테리 쪽 굉장히 또 잘 어울릴 것 같고 뭐 살라미나 뭐 초리조 뭐 이런 거 네 뭐 되게 집어 먹으면서 먹어도 되게 좋을 것 같고 내지는 뭐 고기 죽는데 색채가 되게 너무 강하지 않은 네 그런 스타일이면 또 괜찮을 것 같고요. 품종은 뭔 것 같아요? 일단 되게 열감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되게 이제 해가 좀 있어 보여서 이제 만약에 프랑스 쪽으로 간다고 하면은 이제 뭐 랑도쿠숑처럼 되게 일절하게 굉장히 뛰어난 스타일의 와인인 것 같고 색이 살짝 빠지는 데다가 이런 리큐르 쪽으로 느낌 뺄 수 있는 게 사실 많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간 그르나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그르나슈라고 생각하기에는 디오는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 블렌딩 느낌이 또 아니란 말이죠. 일단 네 가지가 섞여 있습니다. 네 가지? 네, 네 가지입니다. 60, 20, 13, 7. 아, 17, 3인가? 보르도 블렌딩이에요? 네 가지 그렇게 그런 비율로 들어가는 거는 거의 다 약간 변태적인 애들도 있잖아. 아, 그 변태적인 거면 두고 안 되지? 일단 비율적으로 네, 뭐 힌트를 주셨으니까 넘어간다고 하면은 뭐 이태리 쪽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이태리라고 하더라도 이런 느낌을 내는 품종보다는 보통 이태리는 좀 더 드라이드한 느낌으로 잘 빠지거든요. 근데 이런 느낌으로 잘 안 빼는데 그러면 가능성 있는 품종들 한 세네 가지만 진짜 모르겠어요. 아예 모르겠어요? 네. 일단 뭐 일반적인 브랜딩이 아니긴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라도 예,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 입에서 쉽게 내뱉을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예. 아 나라가? 그래서 아 근데 예, 이 와인 고른 이유는 뭐냐면 사실 그 뭐냐 되게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서 골랐던 거예요. 퀄리티적인 것만 보기 위해서 퀄리티 자체가 예, 나쁘지 않네요. 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되게 잘 녹아들어 있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지금 이제 입에서 모남이 없고 흠도 없고 이제 가격만 되게 높지가 않다고 한다면 충분히 훌륭하게 마실 수 있는 이제 충분히 즐거움을 느끼기에 좋은 와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렴하지만 흠이 없는 와인인 것 같다. 네, 만약에 저렴하다면. 저렴하다면. 네, 이건 뭐 깔 게 없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으로 가보죠.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뭐 이길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보다 더 나오기 힘든 나라. 자, 눈으로 눈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진짜 진하네요. 아 진짜 진하네요. 네, 안 보인다. 네, 뒤가 안 보이고요. 그냥 진짜 진하. 그런 눈물 색깔도 그냥 눈으로 보면 그냥 신경 안 써도 보여요. 네, 이게 눈물도 꽤 장난 아닌데 네. 색도 다 개어 나오죠. 와, 참 진하네. 정말 진하네요. 네. 다음에 코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 이거 뭐 명확하게 검붉은 과실 느낌의 드라이한 피아진. 네. 뭐. 근데 좀 신기한 게 약간 주시한 느낌이 좀 공존을 해요. 그래서 이게 뭐 처음에는 약간 코에서 약간 되게 풍성한 느낌이 나니까 이제 피라진 느낌 나면 저희가 뭐 큰일들 뭐 까매 소명을 할 건데 이제 그 느낌으로 되게 충실한 느낌도 아닌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되게 뭐 약간 풍성한 느낌과 이제 피라진 느낌도 되게 두드러지게 나고 스파이시한 느낌도 나는데 내가 오크터치로 인한 약간 스윗 스파이시한 느낌도 나고 되게 코에서 밸런스 좋은 것 같아요. 과실의 뉘앙스도 워낙 되게 출중하게 잘 나가지고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볼까요? 도수가 높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입에서 그죠? 되게 볼륨감 있게 느껴지는 데다가 약간 당도도 살짝 있고요. 거기서 또 산도나 이런 것도 되게 밸런스도 괜찮아가지고 탄인도 양이 굉장히 많은데 그 탄인의 텍스처가 굉장히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오크터치 그 뒤에 이제 받쳐주는 그 네, 향적인 부분에서의 밸런스도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데 살짝의 약간 쓴맛이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이 정도까지 간간한 품종들은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칠레 까르미네를 칠레 까르미네르? 네,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까르네 소비뇽으로만 딱 가기에는 뭔가 이제 피라진이 되게 두드러진다기보다 과실 양상 같이 좀 어우러지는 데다가 입에서의 볼륨감이나 이런 게 되게 풍성한 느낌의 까르미네르가 사람들 메를로랑 비슷한 느낌이다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느낌 자체가 이제 과실 양상이 풍부하고 입에서 동글동글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 와중에 피라진 느낌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블렌딩이 만약에 아니라면 이제 까르미네르 쪽으로 가 블렌딩이라면? 뭐 까르네 소비뇽 베이스에 뭐 메를로 잔은 잔 소페 마르 컨트리. 이제 제가 이거에 넣은 이유가 얘가 과실 느낌이 워낙 풍부하기 때문에 이 잔에 채우기에는 그 과실의 향의 캐파가 훨씬 더 컸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비슷한 느낌의 잔인데 크기만 큰 거 이 정도면 좀 더 향에 맞기도 편하고 좀 더 편해졌어요. 그리고 약간 그 피라진 느낌이 뭔가 이렇게 맞아요. 좀 쎄하게 났던 게 약간 맞아요. 예, 맞아요. 약간 좀 피라진이 너무 두드러진다는 느낌이 났던 것 같네요. 지금 이제 조금 풀어져서 어우러진다는 느낌. 힘이 더 마시고 편해지고 조금 아쉽네. 살짝 루즈한 느낌이 있어요. 네. 네, 약간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이게 좀 무겁다 뭐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근데 뭐 만약에 칠레라고 한다면 그쪽 나라의 기후 특성상 그거는 좀 어느 정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식은 뭐 이렇게 약간 주시한 느낌이 좀 있으니까 스테이크라고 할지라도 약간 소스 있는 거, 약간 달콤한 소스 그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이제 그런 거랑 딱 미친 느낌은 딱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약간의 약간 피라진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뭐 피망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면 옆에다가 뭐 피 뭐 야채 볶음 그 대신 이제 그릴을 좀 구운 거. 얘네가 어차피 오크터치가 워낙 세긴 하니까 약간 이제 훈연 이런 느낌이 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랑도 괜찮을 것 같고. 근데 아까 퀄리티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풍미가 워낙 크고 이제 스파이시한 느낌이 살짝 뒤에 계속 잘 받쳐주니까 뭐 양고기랑 이런 거랑 뭐 괜찮은 거. 그러면 퀄리티적으로 봤을 때 여기 만약에 이 정도다 8만 원까지 봅니다. 자, 제가 다른 거 하나를 지금 따라 왔거든요. 여기에서 블라인드 테이스팅 한번 들어보고 제가 그 뒤에 따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뭐 혼자 하는 거니까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일단 색이 좀 진하고요. 이제 색이 살짝 빠져 있는 것 같고 약간 세디먼트도 살짝 뭐 떠 있는 것으로 좀 보이는데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약간 색이 두꺼운 애들이 약간 나이가 들어서 약간 그러한 뉘앙스를 띠는 게 아닐까 싶은데 잠시만요. 일단은 뭐 약간 좀 색이 좀 진한 네, 껍질이 약간 있는 품종이 살짝 나이가 들어가는 단계가 아닐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눈물의 두께나 이런 것들도 약간 알코올감이 약간 있을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코에서 약간 레드 과실 쪽으로 약간 치우치는데 약간 드라이드한 느낌과 약간 라이프한 느낌이 공존하는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얘네가 약간 조금 입조량이 있는 곳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약간 좀 허브 뉘앙스, 약간 좀 허브 말린 뉘앙스 이런 쪽으로도 좀 빠지는 걸로 봐서 약간 좀 그런 느낌을 원래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품종 느낌인 것 같습니다. 새우키 느낌은 없는 것 같고 이제 뭐 호노크 쓰더라도 호노크를 써서 이제 과실의 뉘앙스나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해치지 않으려고 했던 걸로 판단이 되고요. 탄인이 엄청 촘촘해요. 탄인이 되게 촘촘하고 탄인 텍스처는 크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산도도 굉장히 잘 받쳐주고 입에서 다시 허브 뉘앙스나 이런 것들이 또 다시 또 올라와 주는 걸로 봐서 이제 밸런스적이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입에서 마른 과실 느낌이 조금 더 두드러지게 나고요. 이제 두드러지게 마른 과실 쪽으로 느낌이 나는 걸로 봐서 나이가 진짜 좀 제법 들었을 것 같은데 웃긴 게 탄인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좀 짱짱하네요. 숙성력이 좀 뛰어난 뭐 와인이었다고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퀄리티는 괜찮나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가격을 뭐 그렇게 높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저렴하다면 그래도 먹을만하다. 그럼 일본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온도가 근데 얘가 지금 훨씬 더 낮은 상황이라서 이제 조금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계열의 느낌은 굉장히 좀 비슷한 느낌이고요. 같은 와인이에요? 네, 가져오겠습니다. 1번, 프티 애니라라고 해서 1번은 불가리아 와인입니다. 그러면 보르도 블렌딩 맞겠네? 일단 메를로가 60%, 그 다음에 시라가 20%, 그 다음에 까시가 3%, 티베르도가 17%. 제가 이제 이 와인을 구매한 이유가 정확하게 이제 양조자 때문인데 그 라몽도트 카농 라필레르 네. 예, 거기랑 그 라몽도트 같은 그건데 예, 거기서 이제 부가리아 가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가격은 3만 원더 괜찮아요. 근데 일단 이제 보르도 네. 그 품종이 이제 베이스인데 이런 약간 리큐르 쪽으로 빠지면 사실 이건 좀 그시기 하긴 해요. 근데 뭐 어찌됐건 간에 뭐 품종이나 이런 성격을 다 떠나서 얘가 가지고 있는 모습 자체는 그래도 나쁘지 않으니까 흠이 없으니까 뭐 괜찮네요. 예, 그런 거고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칠레 와인 나라 맞췄고요. 그 다음에 까슈 베이스의 이제 보르도 블렌딩입니다. 14.9도네. 네. 아줄이라고 하는 건데 까슈 87, 뿌티 베르도 8, 까베르네 프랑 5. 메를로 가야 안 들어갔네. 네, 메를로 가야 안 들어갔네. 와, 근데도 이렇게 풍성한 느낌을 낸다고? 잘 맞는 거죠? 네. 와. 약간 펼친 느낌 엄청 이쁘게 나네. 와. 네, 그리고 약간 살짝 막 그게 약간 히비스커스 막 이런 느낌 날 정도로 마른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꽃차. 와. 되게 섬세하게 잘 만들었네요. 이 정도까지 익혀서 이 정도의 밸런스 맞추면 잘 만든 것 같아요. 일단 얘네는 가격적으로 깔 게 없었고요. 얘네가 뭐 어떤 품종으로 만들었고 그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굉장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 되게 리큐르 쪽으로 빠지는 과일 뉘앙스가 뭔지 알고 싶다고 하시면 한번 뭐 드셔보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얘는 얼마예요? 6만 원. 진짜? 우와. 괜찮네요. 진짜 괜찮네요. 이거는 훌륭하다. 네. 이거 진짜 좋네요. 되게 이렇게까지 뭔가 피라신이 두드러지는데 이렇게 섬세한 와인은 되게 보기 어려운데 와. 네, 그래서 좀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되게 다 좋은 와인인 것 같아요. 이제 칠레 와인에서 이렇게까지 섬세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좀 놀랐던 부분이고요. 14.9도인데도 그 느낌을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좀 표현했다는 것 자체에 되게 큰 점수를 주고 싶고 그러면 이제 곽솜님께서 경험하셨던 칠레 와인 중 가격 대비 가장 마음에 드는 와인이라고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거랑 이제 뭐 마지막에 주셨던 와인을 이제 2015라고 치면은 색이 진짜 많이 빠진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게다가 나이든 느낌도 살짝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가 애초부터 숙성력이 그렇게 뛰어난 와인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를로 베이스인데도 이런 리큐르 쪽으로 빠지는 스타일은 극히 드물거든요. 근데도 얘네가 이런 느낌을 표현을 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느낌이 궁금하다고 하시면은 경험을 해보시는데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칠레 와인 같은 경우는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 거를 뭐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칠레 와인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이렇게까지 칠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두드러지는 느낌이고 되게 잘 표현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 느낌을 힘들지 않게 표현을 하고 있어서 너무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 네, 못 맞추게 하려고 불가리아 와인 하나 까고 또 까고 네, 네 중간에 칠레는 그래도 네, 좀 전형적인 걸 들고 와주셔가지고 네, 오늘 이렇게 좀 두 가지를 테이스팅 해봤고요. 불가리아 와인은 저도 이제 경험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네,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고 이제 칠레 같은 부분에서도 네, 이쪽에서 이제 이러하게 표현되는 와인이 있다라는 것도 네, 좀 공부해볼 수 있는 부분이어서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말씀드렸던 이제 퀄리티적인 부분, 이제 가격 대비 어떠한 부분에 대한 이제 퀄리티를 나누는가, 그리고 투박한 느낌을 이제 강한 느낌을 내는 나라 지역에서 어떠한 느낌이면 섬세하게 표현됐기 때문에 그걸 높게 평가하는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언급을 좀 드렸었는데, 네, 뭐 혹시나 같은 와인이 드시게 된다면 저희가 하는 멘트를 좀 보시고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가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레드 와인 세 가지를 네, 테이스팅 해봤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스페인 말로 블루라는 뜻. 아, 스페인 말로 블루다. 아, 그래서 레이블이 블루구나. 아.